인천시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인천시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성가족 분야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3조 21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내년엔 돌봄 체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세 아이 부모에게 70만 원이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리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했던 임산부 의료비를 내년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저출산 극복이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한개더 늘려 6개로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인 인천 아이사랑 교육센터를 열어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모 교육을 상설적으로 할수 있는 그 상설 교육장, 아이사랑 교육센터를 지난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 기간을 그 장소를 중심으로 내년 올해는 350명의 부모 교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2천 명까지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보다 7천 개 늘어난 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 영상 촬영 편집단, 독서 도우미 등 신규 일자리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내년 여성가족 분야에 3조 21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올해보다 12%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